심심미학 그리고 가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님, 예 그리고 김성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 새벽 4시 25분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각에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시간 잠에서 깬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2층까지 내려온 순간 화재보다 더 무서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 남성이 손에 칼을 든 채 계단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아파트 살인사건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불을 내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재판부 판결이 좀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궁금한데 일단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로 네, 안인득은 이제 20대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의료 기록이 있어요. 치료받았던 전력도 있고 정상층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 안인득과 정상진의 사건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데서 마구 사람들이 막 쫓아나오도록 불을 질러가지고 쫓아나오는 사람을 공격을 한 사건 사건의 특성들만 갖고 보면 두 사건이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건은 조현병 환자에 기인한 이제 조현병과 연관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 범주 안에 판단 능력이 있었던 사람의 범죄다. 조현병 자체가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질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가 모두 무너지고 희노애락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치료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느냐,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약물은 존재하지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약물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망상입니다. 망상. 안인득 같은 경우에 지금 여고생을 주로 쫓아다녔잖아요. 아 나는 저 여자와 뭔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양성 증상 중에 환각이 이제 오죠. 보통 사람들의 감각 기관은 바깥에서 자극이 있어야 내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종의 뭐 안에서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뭐 시각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청각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인사동에 불을 낸다거나 인사동 방화범은 뭐 그런 식으로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만들어라 이러면 또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음성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성 증상은 이제 운동 기능이 다 망가지고 결국 스스로 만든 이렇게 감옥 같은데 스스로가 딱 갇히는 지경에 이르러서 바깥의 세상하고 이 내 안에 있는 세상하고 전혀 교류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조현병의 대다수 환자들인데 그런 분은 누구를 죽일 수도 없죠. 스스로도 너무 이제 생사의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뭐 안인득 사건 하나 터지면 이게 뭐 완전 확대 재생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오지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책임을 조각해 줘야 되느냐를 놓고 결국 오늘의 주제도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병이 심하고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저는 책임을 조각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원래 이성은 남을 해코지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사실 없는 일이죠.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사상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전제는 이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만약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것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라 병리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의 행위를 이 사람의 온전한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둘 다 심신장애라는 큰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신상실은 의사결정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 심신미약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은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는 멀쩡한데 자기가 고의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우울해서 그랬다. 이영학도 그렇고요. 뭐 아내가 죽고 뭐 약에 취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분노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럼 환자와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지? 실제로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뭐 몇 년 사이에 멜링거링, 그러니까 가짜로 정신병인 양 속이는 이제 책임을 조각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이제 증세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정 절차상. 왜냐, 프라이머리 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단계에서 등장하는 해리 장애죠. 해리 증상이 재판 받기 전에는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경력이 없죠. 그럼 인정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재판은. 무슨 검사 앞에서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연극이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 심신미약하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거는 음주, 뭐지? 약물의 마약도 포함이 되나요? 약간의 향정신성, 그러니까 소위 의사 결정 능력과 사례 분별 능력을 저하시킬 만한 그런 약물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주도 들어가긴 하잖아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만취, 뭐 블랙아웃. 네.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법원은 죄만 보면 무기징역감이라면서도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술을 마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가 막혔죠. 지칙 감경 인정을 하는 내용을 딱 듣고서 아 기가 막히다. 과거에는 음주감경을 많이 시켰는데 조두순 때까지만 해도 음주감경을 시켰는데 사회적 비난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음주감경을 아예 못하게 법률 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감경 역시도 재판부에서 잘 인정을 뭐 해주지 않는 경향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마셨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잡아뛴다고 쉽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시대는 일단은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그 심신미약 감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의 7, 80%도 필요 없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 진짜 100%? 아이고야 많이 봤잖아요.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되게 다양한 댓글들이 있어서 음주운전은 위법행위인데 음주하면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게 진짜 법이 어처구니 없다. 그러니까 법체계상으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구속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해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인정이 돼야 하거든요. 세 가지 3요소라고 하는데 구속 요건에 해당은 무슨 형법 몇 조에 뭐뭐뭐 하면은 뭐 한다라고 할 때 그 뭐뭐뭐를 했어야죠, 객관적으로요. 위법성은 소극적인 것만 봅니다. 소위 말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어 있으면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요. 없으면 위법하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임,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게 책임인데요. 음주운전을 왜 처벌하고 이건 안 하냐라는 개념은 사실은 구속요건 해당성에서 갈리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그 자체가 범죄로 구성을 합니다. 아, 죄명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음주 강간? 그렇죠. 음주 살인? 아. 뭐 이렇게. 아, 네. 가중하는 그 조항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 살인이나 강간은 왜 음주 상태에 대해서 감경하는가? 일단은 음주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책임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가? 과거에는 술 마시면은 비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사회적인 인식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책임을 감경해왔던 거죠. 비난 가능성 이런 거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규범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주치감경이 거의 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된다. 판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좀 복불복 판결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에 그런 걸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변화는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거의 다른 나라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법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법감정이 반영되는 걸로 바뀌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체가 되면은 재판부가 질타를 받는 거죠.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인데요. 안정성과 그리고 현실 적합성. 법정 안정성이 있으려면 10년 전의 기준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10년 전의 기준을 여기서 적용하면 지금 현대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바꿔 나가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 조두순 같은 조두순 판례를 당시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당시에는 네, 그게 통용되는 기준이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년형이 중형으로 생각하고 판사를 내린 거겠죠. 거의 뭐 네. 거의 12년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보니까 네. 그 비슷한 네. 케이스 2008년도니까 네. 근데 만약에 현재라면 당연히 최소 무기징역 이상 나올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시차적 형평에 관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과거에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형을 받았는데 근데 1년 차인데 심지어는 뭐 한 달 차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또 형법학계에서의 비판들도 있는 것이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